마련하고 출범 22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2000의 프로야구 올드스타전. 이제 잠시부터는 경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올드스타전 경기에 앞서서 올스타전에 출전할 홈런왕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올스타전이 있게 되겠습니다만 내일 홈런왕 싸움을 벌일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설에는 KBS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 씨입니다. 지금은 올스타전 홈런왕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올드스타전 프로야구 원년부터 하일성 씨와 저 같이 처음부터 중앙선에서 네. 이제 20년이 벌써 흘렀네요. 아, 참 세월이 빨리 갔네요. 네. 정말 그동안 20년 지나면서 스타들이 계속 탄생이 됐었고 네. 그리고 나이 또는 체력 이래서 물러났던 많은 우리 올드스타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말이죠. 네. 지금 잠실야구장의 전광판에 한라, 백두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 투수는 이제 손동열, 최동원 네.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머릿속에 스쳐가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몇몇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선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두 국가대표 아마추어 시절 말이죠. 그렇죠. 했던 그런 스타들이 한라의 20명, 백두의 20명 이렇게 40명이 모여서 이제 잠시 후에는 우회전 경기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경구 선수의 타구가 홈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엽, 호세, 신재학 네. 지금 타석에 이병규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승엽 선수가 3개, 네. 호세, 신재학 선수가 2개, 지금 이병규 선수가 하나를 치고 있는데요. 네. 방식은 이거 7라운드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홈런을 치면은 하나를 치면은 뺍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치면 계속 치고 네. 만약에 못 치면 1라운드 끝나고 네. 2라운드 또 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병규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라운드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7번을 칠 수 있는데 네. 홈런 친 경우는 빼죠. 계속, 예, 계속입니다. 계속 그렇죠. 7번에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승엽 선수가 3기로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병규 선수가 치고 있는데 네, 7라운드까지 쳤습니다만은 승계로 조이 있거든요. 네, 하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승엽 네. 선수가 3개, 호세 심재학 선수가 2개치, 네. 이병규 선수가 하나. 네, 이병규 선수 치는데요.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멀리 치려고 생각하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홈런이 되는 그 장면이었는데 네. 역시 홈런이 되는 순간을 보게 되면 임팩트 후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우주 선수가 많은 박수를 받고 등장을 했는데요. 우주 선수도 지금 홈런왕 리그에 끼어 있긴 있습니다. 네. 두산 벼스에 이제 우주 선수가 나왔습니다. 경기 전에 만나봤더니 반드시 자기가 이번 올스타전 네. 홈런왕 레이스에서 홈런왕 되겠다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네. 1라운드 시작입니다. 네. 역시 60만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 앞에서 말이죠. 네. 올드스타들이 또 홈런 대기를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신경식 선수가 홈런 왕이 됐죠. 네, 사실은 예선전에서 이강훈 선수와 신경식 선수가 3개 똑같아서 네. 재대결을 녹다운으로 이제 경기 방식을 해서 했는데 그렇죠. 결국 신경식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올드스타에서는 신경식 선수가 1위, 네. 이강훈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일성 씨 지금 얘기들 말이죠. 우주 선수가 꼭 홈런 왕이 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욕심을 가지니까 지금 방망이도 부러지면서 네. 별로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맞는 포인트만 조절하면은 말이죠. 네. 사실 뭐 우주 선수의 백스피드나 파워면 홈런이 되는데 그렇죠. 멀리 친다고 생각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똑같습니다. 멀리 하는데요. 네.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야 강단에 맞추는 그런 홈런이는데 올드스타에서 김성환 감독 경우도 저렇게 네. 쳤었어요. 오늘 두 개를 좋게 썼습니다만은 김성환 감독은 자 한 개 기록하는 우주 선수입니다. 잠시 그 올스타전 홈런 얘기를 해보면은 유중일 씨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은 선수죠. 네. 유중일 선수가 두 개, 이강도 선수 한 개, 이정우 선수 한 개, 김성환 선수가 두 개, 박종훈 선수가 한 개, 김성래 선수가 두 개, 김영철 선수가 한 개, 그리고 이광은 그리고 신경식이 세 개씩 네. 대기를 벌인 끝에 신경식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서 홈런 4개로 신경식 선수가 홈런왕을 차지했는데 이 백인천 씨도 해봤거든요. 안 되죠. 위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경식 씨는 말이죠. 네. 지금 현역으로 뛰어도 괜찮을 정도의 거의 완벽한 스윙폼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은퇴한 것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부드러운 스윙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오늘 올드스타 중에서 홈런을 4세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자 예선 출전 선수 이승엽, 박경환, 우주, 심재학 그리고 소세 마르티네스, 이병규, 남균혁 이렇게 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홈런왕 박경환 선수입니다. 자, 박경환 선수 금년도 홈런을 많이 치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박경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올스타전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박경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도 역시 박경환 선수 상당히 사실은 말이죠. 네. 박경환 선수가 포수라는 위치에서 홈런왕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또 지난해 홈런왕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경환 선수가 지금 1구 1구를 쳐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짧게 임팩트 후에 길게, 네. 이런 공식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서 길고 임팩트 후에 짧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넘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 말이죠. 그렇죠. 멀리 친다는 생각이. 네. 자,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4라운드인데 안 나오네요. 벌써 4라운드인데요. 네. 네, 이승엽 선수 3개는 1라운드에서 나오자마자 3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 올드스타드는 알미늄 방망이를 쳤고 네. 지금 이 올스타드는 나무 방망이로 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큰 모양이에요. 아, 크죠. 네. 네. 지금 아마 현역 선수들 보고 지금 아마 알미늄 배트를 치자면요. 네. 보통 다섯, 여섯 개는 다 치죠. 그렇죠. 지금은 박경환 선수가 지금 홈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아직 하나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첫 홈런이 언제 나오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워낙 잘 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짧아요. 아, 네. 원바운드로 맞는 거죠. 저게 알미늄 배트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네, 넘어갔어요. 홈런입니다. 자, 박경환 선수 넘어갔어요. 네, 골드 마시면서 홈런. 이래서 홈런 하나 기록하는 홈런입니다. 박경환 네. 선수입니다. 아까 오해 스피드 나왔던 현재까지는 이승엽 선수가 네. 세기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홈런이 네. 언제 나오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네. 워낙 그 홈런의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3개 이내에서 3라운드 이내에서 홈런이 나오게 되면 보통 3개는 치죠. 네. 자, 다음에는 마르티네스 삼성라이온즈 선수의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홈런 타자보다는 중장거리 타자 사실은 중장거리 타자인데요. 근데 많이 쳐요 지금. 네, 왜냐면은 그 공을 하나에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점으로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마르티네스 사실 이럴 경우에는 말이죠. 네. 치는 선수보다도 어떻게 던져주느냐. 네. 공을 던지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춰준다고 살살 던지면 오히려 그 변화구가 돼가지고 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엽 선수의 경우는 대대웅 코치가 던져주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이 불펜 투수가 지금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시 스윙이 중장거리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이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빠른 공이 들어올 때 네, 그때 홈런이 나오죠. 네. 정확히만 맞춰주면 네. 반발력이 크니까 홈런 하나 나왔네요. 마르티네스 센터 넘는 홈런을 기록하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일곱 번째 선수입니다. 네. 이제 저런 것들은 사실 다 마르티네스가 잘 치는 안특성 코스입니다. 네 번째 라운드를 맞았습니다. 김동주 선수가 지금 사실 끼었어야 되는데 못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 후반기부터는 1군 선수로 등록될 거예요. 네. 그동안 2군에서 몸 지금 네, 랩토 네, 넘어갔어요. 네, 잭스 넘습니다. 지금 말이죠. 네. 이제 야구 팬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뭘 느끼냐면 역시 높은 공 쪽에도 홈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심히 보면 역시 그 낮은 코 신경식 왕년에 네. 그 학다리로 유명했던 신경식 선수. 네, 올드스타 네, 홈런에서 홈런왕이 됐죠. 네. 지금은 라인 드라이브 가는데 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 양쪽 다가고 가서 뭐 하이성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스타들을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네, 반갑죠. 네. 그러나 문제 볼록이 아직도 승부욕들은 살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40명이 서서 이제 감독은 뭐 백인철 씨하고 김영도 씨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양쪽에서 대기는 다 아 지금도 좌중간 네 넘어갔어요. 네 3개 기록됩니다. 마르티네스도 3개. 이승엽 선수가 이제 동률이 되는군요. 네 하나만 더 치면 이제 가장 많이 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친 선수 중에 이렇게 홈런 친 경우는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계속 안 들어가죠. 아 지금도 라인 드라이브인데 네. 아 벗어났어요. 자 이래서 3개씩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한 라운드 남은 거죠. 네. 예, 모두들 보면은 이제 그 프로야구라든가 다 아마추어라든가 다 야구 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해창 씨만 야구를 유니폼 벗으면서 완전히 야구를 떠났어요. 지금 사업가로 오히려 그렇죠. 더 예, 새로운 길을 개척했는데 네. 예, 사업가로서도 아주 좋은 그 결과를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 말로는 14년 만에 은퇴 후 처음으로 야구 유니폼을 입어봤다고 그러는군요. 지금은 계속해서 내일 올스타전에 홈런왕 대결을 벌일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라운드의 마르티네스 한 라운드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공 볼보이들은 지금 국가대표 저 중학교 선수들이 네.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한라팀의 선동열 투수, 네. 백두팀의 최동원 투수 오늘 선발 맞대결이거든요. 아무래도 선동열 선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은퇴한 지 2년 됐어요. 그러나 최동원 씨는 지금 11년째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야구계를 떠났다가 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복귀가 됐죠. 이번에 복귀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세 개씩 똑같은 선수가 두 명. 네, 이승엽 선수하고 마르티네스. 이제 양준혁 선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양준혁 선수가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맞춰주는 거는 힘으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엄청 멀리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 양준혁 선수가요? 네. 왜냐하면 변화구를 던지는 게 아니라 맞춰준다면은 힘에서는 양준혁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양준혁 선수, 일제 트윈 소속입니다. 하나는 땅볼 쳤고 저희들이 전지훈련 같은 데 가서 볼 때 말이죠. 네. 막 제대로 맞으면 막 공이 찌그러져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양준혁 선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영남대학 1학년 네. 국가대표. 영남대학교. 네. 그때. 아, 갔어요. 네. 하나 나옵니다. 양준혁 선수. 제가 볼 때는 아마 양준혁 선수가 제일 많이 칠 것 같아요. 지금 네. 봐서는. 하나 기록됩니다. 네. 그때 쿠바와의 대결 때 양준혁 선수가 이제 한 프로팀에 대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쿠바 선수의 투수들의 공을 못 쳐냈는데 양준혁 선수 하나만이 위압 멀리 한 170m 쭉쭉 뻗더라고요. 네. 플라이로 아웃은 됩니다만은. 좀 아쉬운 것이 말이죠. 네. 본인이 데뷔를 해가지고 홈런 쪽에 욕심을 냈으면은 상당히 그 홈런 왕으로서의 네. 그 자리도 어느 정도 굳혔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다율에 욕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뭐 정말 홈런 상으로 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양준혁 선수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갔어요. 맞습니다. 네. 갑니다. 자, 장단이 맞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 기록되었습니다. 네. 양준혁 선수. 또 넘어갑니다. 네, 세 개. 연달아 홈런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상당, 아, 장례. 아, 원바드로 보냈네요. 네. 네. 제가 전지훈련 가서 보면요. 네. 하여튼 맞춰주는 공 치는 거는 양준혁 선수한테 못 당해요. 네. 자, 이제 세 개씩 선수가 세 명이 됐습니다. 갔어요. 네. 세 개. 또 멀리 갑니다. 외야 상단 맞춥니다. 대단합니다. 양준혁 선수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4개입니다. 아 정말 힘에는 네 못 당해요. 네. 오늘 올드스타전에 나온 이 면면들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은 김효일 씨가 목표 아 그렇죠. 정말 원년 대단한 홈런을 쳤던 김효일 씨. 그리고 지금 뭐 해외 코치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만수 씨, 이만수 씨 또 네. 연수 나가 있는 그 김영수 씨, 그렇죠. 네. 그 좀 아쉬운 것이 이제 제일 동포였던 김무정 씨라든가, 네. 주돈식 씨라든가, 네. 주돈식 씨는 저기 와 있어요. 아, 지금 사업차요. 아, 네. 네. 김일용 씨 이런 사람, 네. 김일용 씨 초청해서 같이 했다면, 아, 저 뭐 내년도에는
됐죠. 네. 자, 양유혁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네, 예선전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치죠. 그렇습니다. 또 가장 멀리 치고. 네. 이 사실 이제 예, 이것은 올드스타즈는 어떻게 보면 쇼적인 그런 야구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축제죠.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하이소스가 사실 이 쪽지 아닙니까? 양유혁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홈런을 네 개를 쳤기 때문에 아, 내일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이제 세 개. 자, 홈런 더비. 자, 이게 이렇게 될까요? 네. 양준혁 선수는 네 개를 쳤기 때문에 내일 결승에 진출을 했고, 네. 에, 이제 이승엽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선수끼리 네. 네, 재대결을 펼쳐가지고 이제 양준혁 선수하고 내일 누가 결승하느냐, 네. 에, 승부를 가려야죠. 네. 호세하고 신재기 두 개, 그리고 남희 선수는 한 개씩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 결승에 나갈 선수를 오늘 결정을 짓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준혁 선수는 결정됐고요. 네. 이제 이승엽 선수고 마르티네스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내일 양준혁 선수와 올스타전 경기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홈런왕 대결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양준혁 선수가 4기로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도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혁 선수는 1위로 올라갔고 아, 이승엽 선수와 마르티네스 선수도 아, 내일 공동 2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대결을 안 하고요. 네. 지금 현장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결정이 됐는데 재대결을 안 하고 네. 네, 두 선수를 같이 내일 아. 자, 이제 올 공동으로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결정이 됐는데 네, 그렇군요. 네, 양준혁, 마르티네스, 네, 이승엽 네. 네, 이렇게 내일 경기를 받겠네요. 네. 자, 이래서 내일 올스타전의 홈런 대결을 벌일 선수들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잠시부터는 구장이 정리가 되면은 바로 올드스타전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정말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어렵게 출범된 이 프로야구 2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6개 팀으로 출범했던데 그렇죠. 프로야구가 이제는 8개 팀. 그러나 이 프로축구를 생각한다면은 이 프로야구도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20년이 되면서 느껴봅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야구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네. 프로야구의 어떤 새로운 중흥을 위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후반기서부터는 이제 해태가 기아 유니폼을 입고 네. 또 이정범 선수가 복귀한다든가 네. 이런 이제 재밌는 요소가 또다시 그 아마 야구팬들을 즐겁게 하면은 또 다른 양상의 그런 그 프로야구 풍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해태 타이거스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는 팀이 되겠네요. 네, 기아 타이거스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또 새로운 양상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경기가 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할성씨 올드스타 제일 먼저 이제 이 최동원 선수하고 선동자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네. 해설을 하다 보니까요. 네.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선동열 투수가 더 잘 던졌느냐 최동원 투수가 더 잘 던졌느냐 네. 똑같은 나이라면 박천호 투수는 어떻게 됐느냐 네.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말 못하겠더라고요. 네, 사실 최동원 선수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 출환이었죠, 정말. 그러니까 최동원 투수하고 선동열 투수가 현역 시절에는 1승 1무 1패를 기록했거든요. 두 선수의 네. 맞대결에서.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한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선동열 투수가 한 경기에 대한 위력은 조금 앞서지 않느냐. 그러나 네. 최동원 투수는 방금 유소 씨가 얘기한 대로 이 연투가 가능한 투수다. 네. 그 팀 공헌들을 위해서 누가 더 좋을 것이냐. 서로 간에 조금씩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투수가 더 잘 던지냐 못 던지냐는 것은 그건 10만이 알 수 있지 그건 누구든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롯데 우승할 때 최동원 선수 지금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건 신경식 오늘 올드스타 홈런왕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4승을 혼자 다 했죠. 혼자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네.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와서는 네. 뭐 거의 생각을 못하는 이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신경식 선수 자 보세요. 거의 완벽해요. 거의 완벽해요. 저렇게 타구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네. 타구를 쫓아가야 팔로드로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지금 보세요. 오른발하고 오른발이 떨어졌을 때 배의 위치, 임팩트 네. 후에 그 허리 돌아가는 막 그런 타이밍. 현역 때보다도 오히려 더 그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욕심을 버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네요. 김신인 선수와 그리고 신경 선수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경식 씨의 경우는 뭐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 후배들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늘 먼저 운동은 하고 있죠. 네. 자, 이승엽 선수의 모습이라든가 이제 임창용 선수. 네. 그러나 이제 이상윤 씨, 김종모 씨, 네, 김성환 씨. 아, 정말 참 김계학 선수 모습이네요. 네. 네. 참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쪽은 이제 현역 선수의 모습을 잠시 보셨고 말이죠. 에, 이제 올드스타들의 모습입니다. 아, 타수는 뭐 이미 한 2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아, 이순철, 김재박, 김종모, 백인천, 이광원, 네. 김성환, 김일건, 장재건, 차동환. 네. 자, 예, 양주혁 씨는 양주혁 선수는 내일 홈런왕 결승전에 진출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대결에서는 4기로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한라팀의 타수를 말씀했습니다만 백두팀을 보면 또 박병원, 이강도, 윤동균, 김동현, 신용철, 김성래, 배대웅, 유승환, 신보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에, 장효조 선수 이름이 안 보입니다만 조금 늦게 왔어요. 네, 지금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대화 씨는 지금 동국대학교 감독인데 네,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말이죠. 네. 한라팀에는 왼손 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과거에 그 혜태 선수 중심이거든요. 네, 자, 아, 백두 한라팀, 에, 먼저 백두팀 김영덕 감독, 그리고 한라팀은 백인철 감독. 아, 백두팀에서 투수는 김지진, 최동원, 윤학길, 권영호, 이선희, 장호열. 그리고 한라팀은 박철순, 손동열, 이상윤, 신일용, 양상문, 정상훈. 포수는 유승환, 김경문태, 장식은 한문현의 대결. 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선수들이죠. 자, 다음 내야수입니다. 백두팀은 신경식, 유중일, 김영철, 김성래, 배대웅, 신보성. 그리고 한라팀은 김성한, 김재박, 김대화, 김인식, 이광은, 서정환. 위에서는 장효조, 윤동균, 이정훈, 이강돈, 박종훈이 백두팀. 그리고 한라팀은 이순철, 김준환, 김일권, 김종보, 이해창 씨가 외야수 한라팀이 되겠습니다. 지명타자는 김봉현, 백인철. 네. 백인철 씨는 감독 겸 지금 지명타자로 나옵니다. 네, 백인철 씨는 잘합니다만은 역시 네. 4.1푼 1위, 원년도에 세운 그 4.1푼 1위라는 타율. 기억이 불멸의 기록을 갖고 있고, 김봉현 네. 씨는 80년도 원년도에 그 홈런왕이거든요. 네. 자, 권영호. 네. 네, 권영호 씨죠. 지금 영남대표 감독을 하고 있는. 네. 안경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경기가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장채근 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가족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오늘 그리고 이 올드스타전, 물론 이제 초청. 자, 이순철 씨요. 네. 이 관중은 초청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네, 약. 아, 만 명이 넘는 그런 행성 감독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이 네. 역시 해태 선수 중심으로 간 이 한라팀에는 왼손 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나 백두팀에는 박종훈, 이강돈, 그 윤동균 네, 세 명. 세 명의 좌타자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과거에 그 해태가 전성 시절 때 보게 되면은 오른손 타자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네. 언더핸드스로 투수들이 굉장히 약점을 보였던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 오늘 제가 그 더그아웃에 가니까 백인천 감독 앉아있고, 네. 네. 한라팀의 타격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순철 중격수, 김재박 유격수, 한대화 중노수, 백인천 지명타자. 네. 이 3번에 한대화 선수는 김종호 선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 한대화 선수는 지금 동대문 야구장에서 종합선수권 대회 감독으로 지금 출전 중이라 좀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백인천 지명타자, 5번에 이광은 3루수입니다. 3번에 김종모가 우익수고요. 그리고 6번에 김성환 1루수, 7번에 김일권 좌익수, 8번에 장채근 포수, 9번에 서정환 2루수, 투수는 손동열 선수입니다. 한라팀입니다. 아, 손동열. 네. 손동열 선수의 투구 모습은 한 6년 만에 보는 것 같죠. 국내에서는요. 그렇죠. 95년에 일본에 진출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 동대학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네. 공 40개를 던졌는데 공이 잘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신이 나서 한 40개를 던졌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던지니까 아리래가지고 네. 도저히 못 던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선수들이 연습하다 안 하면 그런 기억이 나타나는군요. 백두팀입니다. 아, 1번에 박종훈 중견수, 이강돈 좌익수, 3번에 윤동균 우익수, 4번에 지명타자 김봉현, 5번에 1루수 김영철, 6번에 유격수 김승래, 7번에 2루수 배대웅, 8번에 포수 유승환, 9번에 3루수 천보성 선수입니다. 자, 유승환 선수는 어제 미국도 왔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연습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치도 연습 중인데 지금 아까 말이죠? 네.
한라팀에 이렇게 제가 덕아웃을 갔더니 네. 백인천 감독 옆에 김인식 코치, 이해창 씨, 네. 이해창 선수, 네. 김재박 선수, 네. 이광훈 선수 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옛날 MBC MBC 총정의 그 참 기대성 같은 그렇죠. 시간 팀의 멤버들 아닙니까? 네. 이해창 씨의 모습입니다. 참 오랜만에 보네요. 네, 나이가 이제 만으로 48살인데 네. 좀 주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참 반갑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김웅룡 감독도 옆에 와 있네요. 네. 이쪽에는 지금 장호연 선수 모습도 보이고 유중일 선수 뒤쪽에 모습을 사실 유중일 선수는 뭐 지금 박철선 네 박일용 네, 네. 네 모두 투수들입니다. 오늘 다 한 번씩은 나올 예정들입니다.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내일 또 올스타 선수들의 모습도 지금 모두 다 보입니다. 네, 자 김인식 코치, 네, 네 서정환 이제 코치, 이해창, 박철순, 한경 그 뒤에 김용 감독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 감독 즐겨 쓰는 모자예요, 저 모자가. 그럼 물론 유니폼 선수가 항상 모자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전부들 그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렇게 스타들이 야구의 스타들이 축제를 먹인 정말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영호 선수입니다. 자, 이제 선수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경남대학교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호 선수가 네. 되고 있습니다. 액도팀의 권영호 선수입니다. 나이는 17살. 이어서 자, 하기룡 선수가 소개가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철순. 박철순 씨는 유리강 스포츠에서 운동가로 활약하고 있죠. 네. 자, 이선희 투수. 투수들이 계속 세정원 투수는 지금 하나의 그 팀의 코치를 입고 김치진 씨는 현재 이상준 해외의 네, 코치로 있고요. 양상훈 롯데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코치죠. 장호연 씨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선동열 선수 정상훈 씨 지금 MBC팀에서 지금 선동열 씨 모습 보이네요. 홍보위원입니다. 오늘 선수 시향이 참 상하죠? 그렇습니다. 나이자들은 네. 다 치료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지금 현역 선수들하고 지금 앞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문현 씨, 롯데자이언스의 배터리 코치고 장세훈 씨, 해체타이거스의 배터리 코치고요. 자, 회전문의 하나의 배터리죠. 네, 코치로 자, 이광훈 씨, 김재박 현대리 선수 감독. 현역 감독은 김재박 감독과 김성환 감독 두 명.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성태 선수, 신경진 선수 등이 네. 계속 보게 되고 있습니다. 참, 정말 한 시대를 풍부했던 네. 자, 우리 프로야구, 뭐 우리 프로야구가 아니라 아마야구부터 따져서 네. 유리야구, 유리야구를 단속 위에 올려놨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대성 같은 그런 그 선수들이죠. 네, 이광훈 선수, 그리고 김성환 선수. 장현조 선수, 윤동근 선수, 지금 이해창 선수, 장현조 씨 뒷모습이고, 네. 아, 오랜만에 김일권 씨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일권 선수요. 네. 지금 북쪽 올스타들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역 올스타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지금 나옵니다. 이승철 선수. 네, 김동일 씨. 지금 대학 감독을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창단 감독입니다. 아, 김동일 씨가 이제 대학 감독으로 네. 부임을 하는군요. 네. 네. 선수를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오늘 올드스타전 경기에 참가할 백두팀과 한라팀 선수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아, 현역 올드스타 선수들이 선배들 김영덕 감독. 매우 긴장되고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오늘 출전하게 된 올드스타 선수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참 관중들 마찬가지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인기는 식지 않았어요. 많은 야구 팬들이 사인해달라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한 것은 오늘 그
심판진들도 네. 개막전에 심판을 받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광철 씨, 김동환 씨, 황석중 씨, 오광철 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양팀 감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황석중 씨만 개막전에는 안 나왔고 원래 김찬익 김 심판위원장이 오늘 나오기로 했었습니다만 황석중 씨도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한 심판들이에요. 다 은퇴한 심판들이죠. 그렇죠. 자, 이어서 백인천 감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서다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이 백인철 씨 네, 그리고 김영자 씨. 네. 자 오광석 씨, 김광철 씨, 네. 김동왕 씨, 네. 또 황석준 씨. 심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심판으로 활동을 하시다 은퇴한 분들이 오늘 올스타전에 심판으로 김광철 씨의 모습 맞아요. 네. 진심의 김광철 심판. 원래 개막전에 주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광철 씨. 심판위원장도 지는 바 있습니다. 지금 현역 심판들이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심판도 네, 현역 때 보구를 상대 잘 잡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광서 씨, 황석중 씨, 네. 김동왕 씨. 지금 오춘삼 씨가 빠져 있죠, 사실은. 지금 미국에 있죠. 네, 미국 있죠. 오춘삼 네. 씨가 빠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황석중 씨가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김광철 씨, 김동왕 씨, 오광석 씨는 개막전에 네, 그 당시에 심판이었습니다. 네. 네, 참 기라선 같은 그런 거 어떤 심판계에. 네. 이 김광철 씨는 지금 뭐 해설을 하고 있고, 네. 오광석 씨는 이제 외국 팀의 스카우터를 하고 있고. 야구에 또 가끔 아마추어 경기는 또 해설을 하십니다. 네, 오광석 씨는요. 김동왕 씨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황석중 씨는 지금 경기 감독위원으로 지금 네,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참, 김영덕 감독, 백인천 감독, 참 지나간 세월이 그냥 두마둥 같이 흘러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서의 선수 생활, 한국서의 선수 생활, 또 그동안에 또 감독으로서의 또 네. 야구 인생. 경동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네. 3학년에 국가대표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대표하면서 홈런 쳤던 그런 그 당시에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만 네, 그 당시에 백인천 감독이 그 당시에 도웨이 플라이어스라고 했죠. 네, 동영 플라이어스였죠. 네, 동영인데 네. 이제 도웨이 플라이어스 네. 갈 때 참 등장했었죠. 네. 자 이제 국민의례가 진행되겠습니다. 올드스타 그리고 현역 올스타 모두 함께 이곳 잠실 야구장에 자리를 했습니다. 아, 태진아 씨가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아, 네. 오늘 애국가는 태진아 씨가 네, 태진아 씨가 불렀습니다. 가수로서는 영광이죠. 아 그렇죠.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네. 네, 태진아 씨입니다. 올스타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해 마르고 달소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는 말이죠. 네. 마치 뭐 한국 시리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원년도에 한국 시리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출범 20주년을 맞이해서 마련된 이 올드스타전. 정말 올드 팬들한테는 정말 기억이 살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최근에 이 야구 팬이 된 젊은이들한테는 얘기만 듣던 네.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사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전설적인 그런 그 선수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전설이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중계하러 오니까 유중일 이제는 T죠. 네. 유중일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은
참 선배님도 나이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네.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도 중계하셨는데 제가 은퇴했으니 말이죠. 네. 그리고 약 올리더라고요. 자 이제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두팀이 수비에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뭐 마운드에 걸어오는 모습 최동원 씨 말이죠. 네. 최동원 선수 똑같네요. 예전과 똑같이요. 네. 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요. 네. 꼭 공수 교대할 때 공을 받아가지고 꼭 투수판 옆에다 공을 놓고 갔거든요. 아 오늘 어떠나 볼까요? 네, 현역 때 꼭 그랬는데 오늘 어떠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투수는 최동원 씨입니다. 최동원 네, 유승환 배터리. 83년 롯데에서 이제 해가지고 89년 90년에 삼성 활약을 했는데 금닭이 83진이 223개 네. 84년에 시즌 최다 83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3승을 넘겼어요. 103승 74패 방어율이 2.46 대단히 높은 세이브도 26개 할 수 있는 이 최동원 씨 248경기에 나갔거든요. 네. 방어율이 2.46 굉장히 좋은 방어율이죠. 네. 자, 오늘 이제 방희 씨, 네 야구의 원로시죠. 방희 씨께서 오늘 지휘를 합니다. 올드스타전이 보행되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아주 높으신데, 아 그래도 참 건강하세요. 네. 팀의 촬영이 진행됩니다. 자, 지구. 네, 건강한 공격이지만 다만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바로 올스타전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아 최동원 선수의 84년도 MVP가 되고 우승을 때 이게 마지막에 말이죠. 네, 하프스윙, 하프스윙으로 인정이 되면서 네. 우승한 순간이죠. 아주 높은 네. 하프스윙이었어요 완전히. 유디얼 선수의 3리전 홈런이 또 생각나죠 이럴 네, 때는요. 그렇습니다. 이 우승할 때 MVP가 되면서 4승을 혼자 차지했던 최동원 선수의 모습을 잠시 보셨습니다. 자, 이게요. 그 당시의 네. 뒷얘기입니다만은 최동원 선수가 당시 삼승을 올리고 마지막 경기 때 네. 최동원 선수를 뺀 야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는 동원이가 해줬는데 네. 1승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우승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참 반갑네요. 방금 전에 김용덕 감독의 모습도 나왔습니다만은 참 명감독이죠. 네. 또 김영덕 감독 밑에 좋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됐습니까? 네. 백인천 감독. 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마운드를 떠났던 투수들이 던지는데 네. 스트라이크존을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럼 김광철 진작은 제가 볼 때는 김광철 씨 마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네. 농담으로 그랬어요. 오늘 네. 심판실에서요. 네. 오늘 아주 그냥 어필만 하면 그냥 엄격하게 해보겠다. 네. 자 이제 1번 타자 이순철 선수 한라팀 85년 해피 데뷔해가지고 98년 삼성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자 이순철 선수 장단 10안타를 포함 홈런 네 발로 박일행 있는 시장이죠. 자 이순철 선수가 홈런 치면서 아 이때는 김인식 씨가 코치였어요. 네. 1388경기에 출전해서 통산 네. 타율이 2할 6푼 1위 네. 자 이순철 선수 홈런 통산 145개 2할 6푼 1위의 팀 다시 네. 통산 타율을 기록했던 이순철 씨가 남았습니다. 도루가 371개 네. 네트 안타입니다. 네. 깨끗게 들어온 것 바로 안타치는 이순철 지금 첫 공 변화구를 던졌거든요. 네. 그래 최동원 선수가 경기 전에 뭐 아무리 안 나와도 120km에 안 나오겠습니까? 네. 안 돼요. 120km면은 아 오늘 솔직히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은 5회까지만 경기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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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올드스타즈는 체력도를 생각해서 5회까지만 경기인데 약간 높은 것. 예, 네, 변화구였어요. 그렇습니다. 부사의 주자 1루 2번 타자 김재박 선수입니다. 역시 높게. 네. 김광철 씨가 얼마나 넓게 볼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번에 도루였습니다. 85년에 도루 왕을 차지했던 김재박 선수. 뭐? 80년 MBC에 데뷔해서 90년 아마추어 시절 네. 7관왕을 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뭐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2할 7푼 승리의 통산 타율. 천안타를 기록을 못했군요. 높이 떴습니다.
네. 자, 매일 선수를 현역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이 감독 코치들인데 네. 지금 저 허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타격할 때 타격할 때 네. 아 이거죠 82년, 예, 82년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우승할 때 번트. 근데 이것이 룰상으로 보면 말이죠 네. 두 발이 다 타석을 벗어나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반칙 번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저것이 감격적인 스퀴즈였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뒷얘기가 사실 많은 겁니다. 어원 감독 얘기로는 네. 스퀴즈 번트 사인을 안 냈답니다. 아 네. 그 전날 일본에서 그 스퀴즈 저 사인을 캐치한 것 같아가지고 네. 어원 감독의 이야기로는 사인을 바꿨는데 네. 3년 주자 지금 고인이 된 김종수 씨는 봤는데 네. 이래 아웃 돌아갑니다. 아웃에 아웃됩니다. 네. 이순철 씨 역시 유승환 대단합니다만은 아 지금 유승환 캐쳐 보세요 아주 정확해요. 예, 만바운드였는데 네. 아 저 도루를 못하네요. 네. 아 유승환 씨 멀리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2배로 온 백 원바운드인데 네. 원바운드 정확하게 역시 배대웅 씨 아직 그 태그하는 동작이나 이런 거요 기본이 있네요. 네. 자 센터 플라이 앞으로 나오면서 박정훈 선수가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네. 부인이 된 김종수 씨가 그때 조금 팬들한테 비난을 받은 것이 네. 왜 스타트가 늦었냐는 비난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사인을 김종수 씨가 잘 보고 김재범 감독이 착각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요즘 와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당내 3루에서는 스타트가 안 되죠. 네. 스퀴 사인이 안 났으니까. 자 김종모 씨. 네. 3번 타자 김종모. 해태 선수로 했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김종모 씨. 아마 역대 그 교타자로 따지면 김종모 씨를 아마 세 손가락 하나 꼽을 거예요. 네, 타팀이 홈런 82개 기록했던 김종모 씨. 김종모 선수. 투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네. 웬만해서 지금 김광철 손이 안 올라가요. 투볼. 지금 유승환 코치가 한번 뒤돌아봤는데 네. 한 번 더 보면은 아마 경고 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김광철 씨 심판 볼 때 경고 많이 줬죠. 포볼 3루 쪽 파울. 네, 지금 전부 스윙하면서 말이죠. 네. 지금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같이 허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나오거든요. 네, 김종모 선수. 네. 해태 타이거스의 9번 우승에 에, 아 80년에 올스타 전에서 MVP였죠. 네, MVP 받았던 이 김종모 선수입니다. 자 원투 원세 투볼에서 4구입니다. 높은 공 쳤습니다. 멀리 갑니다. 렉도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서 이강돈 잡았습니다. 아, 잘 잡네요. 아, 센스 네. 정확히 합니다. 웬만하면 만세 부를 것 같은데 잡아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강돈 처리했습니다. 네, 지금 드리아웃. 하나이구스가 코치로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최동원 선수는 실점 안 하고 네. 하나 허용하고 물러납니다. 야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전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고 봤거든요. 네. 사고의 성적으로 봤을 때. 아, 정확하지 않네요. 이강돈 씨. 김종모 선수가 그래도 역시 왕년에 네. 김종모 선수 타격은 손목을 많이 썼거든요. 네. 아, 그 특기가 나오네요. 김종모 선수. 그러니까 지금 최동훈 선수가 던진 걸 보면 말이죠. 네. 100 직구도 120km가 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승환 선수 좋아합니다. 아 왜냐면 잡았지 않습니까? 이순철 선수 도루 조지한 것이 최동원 투수 호투를 유도한 거에 실질적인 것은 그렇죠, 그렇죠. 자 한동열 선수의 모습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는 국보급의 투수입니다. 네, 네, 85년, 91년, 93년 방어 1위했었고 뭐 각 부분 89년부터 91년까지 4승 1위, 89년부터 91년까지 승률 1위, 93년, 95년 구원 1위.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진출. 네, 그렇죠. 네, 선동결 선수. 방어율이 1.20. 대단하죠. 이거 뭐 깨겠는데요. 깨기 좀 힘들죠. 네, 146승에 40패, 132 세이브. 아무튼 선동결 선수는 선수 전에 나오지 않고 불필에서 연습만, 몸만 풀어도 상대방이 덜덜 떨어집니다. 367경기에 출전했거든요. 네. 이 백, 자. 아, 스라이더. 네. 네. 자 오랜만에 정말 국내 팬들로서는 마운드에서 6년 만이죠. 6년 네. 만에 아 장혜조 선수 모습 보이는데요. 네. 아
이제 1번 타자 박정훈 선수 전부 정말 잔치 분위기 웃으면서 오늘 경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박정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박정훈 선수 센터방면에 깨끗한 안타입니다. 녹슬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천동열 투수의 보고에 받아서 정확히 안타치는 박정훈 선수 지금 교실과 합니다. 최동원 투수가 2대의 무실점으로 잘 막았기 때문에 네. 손동열 투수가 굉장히 부담을 갖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근데 가운데 정확히 들어왔거든요. 역시 놓치지 않네요. 자, 2번 타자 이강선 선수. 박정훈이 치는 멋진 모습입니다. 변하고 했죠. 네. 선동열 투수의 경우는 뭐 스트라이크에 던진 곳은 자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제구력은 네. 있죠. 네,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강돈 2번 타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소속되어 있습니다. 1레인에 박정훈 선수, 타수는 2번 타자 이강돈. 지금은 백두팀의 공격입니다. 투수는 선동열. 다시 오중간 코스. 이거 못 쫓아갑니다. 네, 완전히 오중간을 갈랐습니다. 박정훈은 2루. 3루에서 그대로 멈춥니다. 2루 탑니다. 아, 그러나 말이죠. 네. 지금 한라팀 저 중계 플레이 하는 거 보세요. 네. 우익수, 유격수 김재바, 네. 그 다음에 서정환 2루수, 그 다음에 투수 손동열, 포수 장채고, 네. 전부 하나의 손을 이루어줘요. 네. 아, 그 지금 포메이션은 참 잘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 가르쳤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 이강돈 선수 좀 빗맞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우중간에 깨끗하다. 아, 지금 이 수비 모습 정확하게 네. 형성되어서 나갑니다. 한번 타자 윤동균. 지금 커브인데요. 네. 아마 이제 변화구를 좀 많이 섞을 거예요. 윤동균 씨의 경우는 허리가 원체 지금 네. 지금 통산 타율이 2할 8푼 5리거든요. 560개 안타. 500m입니다. 네. 저 정도 스피드면 어려워요. 네. 지금 한 132km가 나오는데 네. 스피드가 저 정도면은 지금 윤동균 선수 나이로 쫓아가기 좀 힘들죠. 지금 그 아까 그 다크 선수 말이죠. 네. 120km가 넘으면은 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30이 넘었습니다. 지금 변하고 던지죠. 네. 원 투.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손동열 장채근 배터리의 모습. 그렇습니다. 에테타이거스 때. 네, 명 배터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타수계는 윤동균 3번 타수입니다. 뒤에는 김봉현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칩니다. 잡아주고. 수비 기가 막힙니다. 선동열. 네. 이거 완전히 안타인데. 네. 선동열 역시나 살아있네. 네, 역시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고 난 다음에 주자를 견제하는 상태에서 1루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1루 주자, 3루 주자를 꽉 묶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화면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보세요. 이거 저 지금 시원혁 선수도 배워야 됩니다. 네, 잡았죠? 받자마자 자, 풀고, 3루 주자, 2루 주자 보고 일단 보고 완벽하게 지금 묶어주고 난 다음에 네. 1루 쪽으로 가까이 가서 코스프레이. 네, 선동열 투수도 칭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윤동기 씨도 녹슬지 않았네요. 그걸 쫓아가네요. 네. 김봉현 4번 타자, 지명 타자입니다. 7볼. 이거 무시 못하겠는데요. 저는 저 정도 오기면 확실히 나올 거다 싶었는데 네. 그래도 받아칩니다. 자, 자 김동현 씨 82년 86년 홈런 1위 특히 네. 원년 홈런왕이라는 타이틀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 네, 변하고 던지네요. 네, 자, 몸 풀리기 전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네. 원앤드원 김동현 씨의 선수입니다. 네. 선수 저때 코스염을 길렀을 때는 교통사고 이후죠. 그렇죠. 아, 큽니다. 네. 김범현 선수, 저 좋아서 정말 펄펄 뛰던 네. 눈에 선합니다. 또 한때는 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참 야구 네. 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선수 못볼 줄 알았죠. 네. 홈런 110개, 그리고 2할 7푼 8리의 통산 타율. 당시 말이죠. 네. 이만수 선수하고 김범현 선수하고 누가 더 100호 홈런을 먼저 치느냐. 그렇죠. 굉장히 경쟁이 심했죠. 아!
스트라이크아웃 당하는 김범현 4번 타자. 결국은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데요. 네, 투아웃 됐습니다. 자, 선동열 투수 몸 풀리기 전에 쳐야지 몸 풀리면 지금도 어렵겠는데요. 네, 지금 다가웃에서 선수들이 자꾸 네. 웃으면서 지금도 무슨 뚝 떨어지고 지금도 변화구 뚝 떨어지거든요. 네. 못 치죠. 자, 이래서 투아웃 됐습니다. 주자 3루 1루 했습니다. 이 노아웃의 주자 3루 1루인데 그 위기를 넘기고 있어요. 네. 백인천 감독도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잘 맞고 있다 이거죠. 김용철 5번 타자 센터 방면 그들 앞에서 잡았습니다. 이순철 선수 3아웃이었습니다. 지금 이순철 선수 두 네. 위치 보세요. 앞으로 전진 수비 네, 앞으로 전진 수비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짧은 안타성의 타구를 잡아냈는데 연속 안타 타구를 네. 사용했는데 실점 안 했어요. 네, 결국 윤동균 선수의 정면 타구를 잘 처리한 것이 실점 위기를 넘어갔는데 김진웅, 임창용 투수소 네. 보고 배울 게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낮은 공을 받았는데 네. 이순철 선수가 수비 위치가 좋았어요 지금.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장타는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에 전진 수비한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0대 0 네, 이제 1회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2회전 한라 팀의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투수가 바뀌었죠. 김신진 네. 투수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최동훈 투수는 한번 1회 네. 던져주고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이와 급성 경기가 있었어요. 골드 스포츠라는 회사에서.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연예인이 한 두세 명씩 뛰었었거든요. 네. 자, 김신 선수는 85년, 87년 다승 1위 했었고, 85년에 승률 1위. 에, 지금은, 지금 저, 현대 일본에서 스포츠라고 있는데요. 방울이 3.12, 124승 73패, 16세이브. 역시 나오는 스트라이더 100분이 넘어요. 역시 스트라이더를 참 잘 던졌죠, 현역 시절. 이, 뭐, 할성씨 얘기했습니다만, 자, 김신 왼쪽 모습을 볼까요? 맨나 세상. 자, 지금 변하고 들어가는데요. 쭉 네, 떨어집니다. 네, 지금 커브였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작년엔 비가 왔기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아, 나중에 한 달 후에 다시 흘렸었습니다. 아, 확인했습니까? 네, 네. 네. 자, 지금 타수계는 백인천 4번 타자 나왔습니다. 아까 그 홈런 레이스 때는 도저히 안 됐었는데 네. 오늘은 볼까요? 투수는 김시진. 김신 선수가 전력으로 던지면 치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 자 82년 원년도인가요? 선수 겸 감독 네. 홈런. 센터 방면에 홈런이죠? 네, 그렇습니다. 41분 1위. 이건 못 깹니다, 도저히. 바울. 방망이의 스윙이 지금 골프를 당연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역시 스윙하는 게 조금 어설픈 맛입니다. 백인천 감독이 미수성령 원년 감독 볼 때 유승환 지금 포수가 그 선수였었죠. 네. 자, 82년에 시즌 최고 타율 4할 1푼 1위. 에, 그리고 최고 출루율 또 최고 장타율을 기록 많이 있었습니다. 에, 이때 이제 일본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네, 그렇죠. 선수 겸 감독으로 뛴 바 있었습니다. 볼 카운트는 벤투. 김시진 투수가 전력으로 던지면 어려워요. 지금 김시진 씨는 뭐 포지션에서 네. 많이 공을 던져주거든요. 천천히 던지는데요, 그래도요. 그래도 120km가 나오잖아요. 네. 전력으로 던지면 선동열 씨나 마찬가지겠는데요. 네. 백인천 씨는 3할 3푼 5리의 팀 통산 타율. 83년, 84년에는 네. 한미 슈퍼스타 써 있었죠. 그렇죠. 네. 3년간 전성을 했어요. 네, 감독 겸 선수를. 속공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컨 오버 안타입니다. 전체 뛰는데 백인천 4번 타자 안타 쳤습니다. 네. 대주자 나오겠죠? 백인천 네. 감독 대주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세컨 오바는 안타. 자, 대주자를 불리는 거죠? 네, 대주자도 네. 나오죠. 지금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이 나이가 환갑에 가까운 네, 그렇죠. 오는데 말이죠. 나오려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만 58살. 네. 네. 아, 김인식 코치가 바꿨네요. 그러니까 네. 나온 게 아니라 인류 네. 베이스 코치했던 김인식 코치가 아, 주자가 됐고 바꿨어요. 네, 백인천 감독이 인류 코치박스에 들어 코치박스 들어갔어요. 네. 대주자 김인식 다시 이루감이 안타입니다. 라이트 앞에 안타 치면은 이광은 5분입니다. 네. 역시 시범을 보이네요. 주자가 있을 때 팀 배팅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네,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말이죠. 지금 우측쪽으로 노려서 지금 우측쪽으로 타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바깥쪽 공 토크 드립니다. 역시 주자가 1루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네요.
얼마 전까지 LG 트윈스의 감독이었던 이광훈 선수가 멋지게 앞서섰습니다. 연습한다. 자, 김성한 6번 타자. 이제는 김신진 코치가 스피드도 올릴걸요? 1구는 거의 변화가 나타났고요. 126km.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피드를 좀 올릴 거예요. 6번에 1루수인 김성한 선수. 파울. 네. 왕년에 참 오리웅둥이 타법이라는 거 가지고 네. 팬이 참 많았죠. 웅둥이가 살랑살랑 뛰면서 네. 말이죠. 지금 해태 타이거스에서 이제 선전을 쏘지 못한다마는 95년까지 해태에서 활약을 했고 홈런 왕을 세 번을 차지했네요. 어설프게 높여주면 네. 홈런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올드스타 홈런 내실 때도 제대로 맞으니까 말이죠. 네. 저 레프트 상단에 꽂혀요. 207개 통산 홈런, 1389개 안타, 2할 8푼 6리의 통산 타율이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1500개 안타를 기록하고 은퇴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 네. 박철순 선수의 모습이죠. 네. 원년 투수인 박철순 선수의 모습입니다. 높게 뜹니다. 이 포수 유수환 선수 쫓아갑니다만은 자, 투 스트라이크 원 볼.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잘 이겨냈죠. 유승환 네. 씨요. 네, 유승환 캐쳐. 네. 아, 김수환.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레프트에 홈런 치는 모습에 김수환 선수. 당시 이제 빙글의 이글스와의 그 한국 시리즈 때 나온 홈런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모습 보니까 똑같네요. 김성환 6번 타자. 아,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파울 팁 들어가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역시 빠르니까 네. 아무래도 방망이가 늦네요. 이제 김시진 투수가 조금 스피드를 올릴 거예요. 네. 자, 다음에는 김일권 7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도루왕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정승훈 선수가 이제 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전준호 선수가 깼죠. 네. 이미 깼죠. 자, 김일권 선수. 아, 벌써 82년, 83년, 84년. 몇 번입니까? 다섯 네. 번을 도루왕을 차지했던 김일권 선수. 원벌에서 이공맞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할 5푼 승리의 통산 타율이었습니다. 파울. 원앤드원. 126km. 역시 아무래도 좀 연령이 낮은 쪽으로 가면은 속도를 내네요. 네, 그렇죠. 김희진 선수가. 원아웃의 주자 2루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김일권 7번 타자입니다. 투수는 김시진. 두 번째 투수. 맞춰 잡듯이 천천히 던지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 네. 허리가 안 돌아가니까 팔을 가지고 타이밍을 맞추는 걸 보세요. 네. 자, 김일권 씨 도루 하는 모습. 아,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3루까지 뛰는 모습입니다. 김일권. 아, 정말 도루왕이었던 김일권 씨. 파울, 정말 넘어갑니다. 내전에서 요령으로 치는 거거든요. 네. 와, 숨차나 봐요. 이 다른 그 선수 달리 김일권 씨는 저 현역에서 떠난 게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 전준호 씨, 전준호 선수. 네. 현재 이제 이 김일권 최다 도루를 네, 기록하고 있죠. 현재는 최다 도루 1위입니다. 통산 파울. 아, 요번에는 맘먹고 저 스윙을 했어요. 네. 변화군데 6구를 맞겠습니다. 김일권 거기를 이제 아웃하는데 뜻대로 안 되죠. 네, 안 되죠. 몸은 생각은 있는데 몸이 따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시진 코치가 말이죠. 네. 조금 이제 맞춰 잡을까 삼진 잡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재란 아, 김재란 감독 소원 변하고요. 파울. 아, 이게 7구를 맞습니다. 네. 이 시원혁 시절에도 상당히 참 끈질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맞추는 요령을 알고 네. 있다는 얘기죠. 아마 지금은 빠른 공이 하나 올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변화구가 계속 구겨왔거든요. 현대 유니코스에서 코치원 하다 이제 물러났죠. 네. 김성한 감독의 모습. 왕년에 다 해태 타이거스에서 크게 활약했던 선수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많은 선수가 불풀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스윙! 네. 상마이가 멀리 나갔습니다. 첸저비. 네. 스트라가웃 당하는 김일권. 첸저으로 드세요. 공이 오히려 더 먼, 예, 방망이가 오히려 멀리 나갔습니다. 김성래 유격수가 넘겨주는군요. 김일권 선수.
자, 마무리인데 공이 생각 밖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투아웃의 주자 1와 1루. 장채근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네. 홈런 레이스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철저하게 변화가 됐는데요. 장채근 선수 해태에서 활약하다가 낮기는 쌍방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한국 시리즈 91년에 MVP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투볼 빠른 볼 128km. 그러면 현재까지 세 명의 투수를 봤습니다만은 선동열 투수가 132km, 장채근은 홈런이 97개, 3루 투바도 아 잘 잡았습니다. 2루 송구 아웃됐습니다. 네. 3 아웃됐습니다. 잘 잡네요. 천보성 씨. 네. 어려운 바운드. 어려운 바운드인데 잘 잡아요. 그걸 네. 잘 처리해서 3 아웃을 시켰습니다. 천보성 씨는 전천후 내야수였죠. 네. 아, 김영덕 감독 좋아하죠. 그 어려운 걸 말이죠. 네. 네. 천보성 3루수입니다. 요령이에요. 감독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루까지 자신이 없으니까 바로 2루로 말이죠. 네. 지금 반포크 같이 던졌는데요. 네. 이게 바운드 아주 나쁜 걸. 이건 최현욱 선수도 바운드 맞추기가 참 어려운 건데. 네, 1루에 있던 이관원 선수가 오지 전에 재빠르게 2루에서 원사웃을 네. 시켰습니다. 삼성 라이온스 시절에 배대용 천보성. 네. 네, 콤비를 많이 이뤘었죠. 네. 자, 이제 2회 말 백두팀의 공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0-0입니다. 지금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말이죠. 네. 아름답게 얘기하는 말이겠습니다. 아, 할 말 많죠. 네. 자, 이제 여기도 투수가 바뀝니다. 박철순인데. 자, 두 번째 투수는 박철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82년도 방울 1위, 다성 1위, 승률 1위. 네. 두산의 전신인 오비베오 팀이 그 프로야구 원년의 우승 때 주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MVP를 받았던 박철순 선수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지금 45.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이는 모두 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철순 선수입니다. 82년에 MVP였습니다. 자, 그때 모습을 보시죠. 참 대단했죠. 네. 유격수 받아가기 이제 우승하는 순간이죠. 6차전에서 네. 그렇습니다. 유지원 네. 유격수가 재빠르게 잡아서 1루에 던져서 아웃. 이제 김성래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김성래 선수 말이죠. 네. 홈런 레이스 펼칠 때 보니까 아직도 그 녹슬지 않았던데요. 타격감이 아직 네, 괜찮더라고요. 네. 자, 김성래 선수 87년 93년 홈런 1위, 93년 4.1위. 네. 나이가 40살입니다. 2할 7푼 7리의 통산 타율. 높은 볼 보내주었. 네. 박철순 투수가 그 너클 볼을 던짐으로써 프로야구 원년에 굉장히 더 선풍적인 네, 그런 투구 내용을 보였었죠. 이 메시코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너클 볼. 네. 알고 있어도 제대로 던져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그때 네. 선수생활하다 돌아와가지고 네. 가장 먼저 한 것이 투수의 생명은 중지운동과 수비다 그런 얘기 됐죠. 네. 아무튼 이 박철순 선수가 오면서 투수들이 이제 또 끝나기 아 3루 강투 네. 이강은 3루수 잡기 어렵죠. 워낙 빨랐으니까 타격감이 살아있죠. 네. 삼루수 이광 네. 선수가 뛰어갔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의 역대 유격수 중에 최고라는 김재박 감독이 지금 유격수로 나와 있는데 네. 그리 타구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광 감독도 삼루수로서 말이죠. 네. 잘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타격 지금 이제 포크볼을 던졌는데 네. 김재박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운데로는 건 자신 있는데 옆으로 아. 못 쳐서 가겠다. 배대웅 7번 타자입니다. 자, 2할 5푼 9리의 통산 타율이었고 82년부터 86년까지 상승해서 활약. 1루에 견조를 던져봤던 박철순. 1루수는 김성한. 배대웅 씨. 네. 참 야구 이쁘게 했죠. 네. 아, 바깥쪽 멀리 나갔습니다. 변하고 각은 아직 살아있네요. 네. 투 스트라이크 원볼. 아, 원앤드원. 배대웅 7번 타자, 볼컨트는 원앤드원.
지금은 2회 말 백두팀의 공격입니다. 감독은 김영덕 씨, 한라팀은 백인철 씨. 아, 시단드론이에요. 아, 지금 바운드 공. 지금 파울이 됐나요? 이 그냥 패스볼이 됐는데 3루까지 달렸어요. 김성래 허수증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와일드피치가 됐습니다. 지금 인플레이 아, 상태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네. 장책은 포스가 네. 쫓아갈 때는 이미 늦어서 2루를 더 갔습니다. 지금 김광철 주심이 스윙이라는 사인을 주면서 딱 다시 보는데 네. 지금 원바운드 공인데 뺏에 안 맞았어요. 네, 안 맞고 네. 그냥 시켰습니다. 이래서 와일드피칭으로 3루까지 갔습니다. 에, 노아웃의 주자 3루 배대웅 먼저 변하고 벤투 김성래 선수가 3루까지 가는 모습. 어, 지금 라인도 뭐 정확합니다. 지금 한라 내야진들이 아주 압박수비라고 있네요. 네, 견제수비하고 있습니다. 김재락, 서정환, 김성환 그리고 이광은 변하고 높습니다. 소설이 저번 말이죠. 한성 씨 내야진이 네. 그래서 전부 감독 현역 감독과 과거 감독입니다. 그렇죠. 김성환 서정환, 김재박, 이광광. 네. 아, 네. 배정 7번 타자. 바운드 공. 옆으로 찍겠는데 네. 들어오지 못합니다. 장치고 포스 혼나네요. 베이슨 볼스가 되었습니다. 배대웅 선수는 베이슨 볼스. 이래서 무사의 주자 1, 3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유수만 8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유나필 투수가 요담에 나올 계획입니다. 네, 지금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코치죠. 네. 투수 바꾸네요. 아, 백인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튼 공이 나쁘면 공 하나 던지면 바꾸겠다 그러더니 정말 바꾸는데요. 네. 하기령 투수입니다. 네. 자, 결국, 박철순 투수는 두 타자 상대에 물러나고, 이제 하기령 투수가 들어섰습니다. 양팀 감독이 친선 경기대도 불구하고 부욕들이 있죠. 네. 자, 얼마 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투수코치를 했던 하기룡 씨 83년도에 방어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C 총회에서 쭉 활약했던 하기룡 씨. 네, 배재고등학교를 나왔었죠. 네. 네, 181경기 출전해서 방어율이 2.87 50승 43패 16세이브 네. 네, 방어율이 2.87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어율만 본다면 아주 수준급의 방어율 표현을 하기룡 선수입니다.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물론 시원역 마지막 무렵에도 몸은 많이 불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유승환 8번 타자. 하나 이글스에서 고청할 초구. 아, 인사인데 자, 저 안타됩니다. 그대로 안타됐습니다. 서정환 이글스가 쫓아갔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잡든 안 잡든 김성환 1루수가 쫓아가야 될 공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김성환 감독이 네. 지금 서정환 다시 나오는데요. 네. 핀 맞았거든요. 핀 맞았는데 지금 수비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정환 1루수가 네. 늦게 뛰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정환 남아 1루수는 김성환 감독이 1루수를 보면서 네. 잡는 공으로 판단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정환 2루수는 2루 세컨베이스 쪽에 많이 붙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9번 김보성 이종환 선수가 그 다음에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직 안 남았습니다. 대타로 나올 예정입니다. 1그룹 볼 김보성 9번 타자 삼성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2할 3푼 9리의 타율 3루 쪽 매서운데요. LG 투입에서 감독을 역임했던 김보성 씨 9번 타자 지금은 경기감독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네. 원앤드원. 무사의 주자 2루와 1루. 3루 쪽 병살 코스. 1루 4루. 다시 1루에서. 아, 네. 병살타. 아, 멋있네요. 서정환 김성환. 투아웃의 주자 3루. 아, 거의 완벽한 그 병살 프로였어요. 네. 사실 3루수를 보고 있는 이제 이광 선수 네, 이광은 네. 서정환 김성환 만능 선수죠. 네, 양준혁 이병규 선수들이 아주 웃으면서 박수까지 보내줍니다. 아, 지금 정말 플레이는 멋있네요. 네. 이광은 3루수 잡아서 서정환 선수에게 네. 원래 서정환 2루수는 원래 유격수였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플레이도 1호죠. 해태 타이거스 같죠. 네, 삼성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 케이스였고 네.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멋지게 성공했던 서중환 선수였습니다.
자, 포항대 주자는 3루. 이제 아, 또 나오는데요. 어, 또 맞구나요. 그 근데 왜냐면은 이 백스팀에는 마무리 정상훈 선수가 있어요. 지금 왼손이니까 양상문 투수로 바꾸는데요. 아, 네. 원포인트 릴리프가 나오네요. 아, 대단한데요. 백인천 감독. 네. 마치 지금 무슨 한국 시리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창진인데 이제 베타 또는 베드라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양상문 씨로 바뀝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아, 한국 시리즈 같아요. 한우에 지금 세 투수가 들어섰어요. 네. 양상문, 롯데 청보, 핀토스에 활약했고, 그리고 태평양에서 활약을 했던 이 양상문 코치입니다. 3.59의 방어율, 그리고 63승 79패 13패, 13세이브 기록했던 양상문. 지금은 롯데에서 투수를 시작합니다. 예, 지금 양상문 투수 현역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두뇌 피칭을 잘했죠? 네. 또 이 지금 그 배팅볼을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아직도 어깨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2군 내려갔습니다. 유나클 투수 네. 코치하고 바꿨죠. 이제 바꿨죠. 네. 9번 타자 박정훈 선수인데요. 네, 박정훈 선수 나왔대요. 최민하서 센터페 안타 7볼. 공은 빠르네요. 123km. 왼손 투수인 양상문 4명째 투수 나왔는데 이러다 나중에 투수가 모두 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정상훈 투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럴까요? 뭐 별 걱정 없죠. 네. 지금 남은 투수는 정상훈, 이상민 투수가 있고요. 높이 떴는데 3루 쪽 이광은 잡았습니다. 네. 네. 일단 투수 교체는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3루 방면 파울플레이 아웃이었습니다. 3아웃이었습니다. 1대 0. 자, 여기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별들만이 살 수 있는 꿈의 무대. 별 중에 별을 다니는 별들의 잔치.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별들이 잠실벌에 모였습니다. 삼성 FN.com 2001 프로야구 올스타전 17일 화요일 저녁 6시 잠실벌에 2001년 최고의 별들이 함께합니다. 샤크라, 문차일드 등 또 다른 별들의 공연. 최고의 홈런 스타를 가리는 홈런 레이스. 내일 저녁 6시 별 중에 별을 가리는 올스타전 KBS 2텔레비전이 함께합니다. 경기 당일 입장하신 팬들에겐 추첨을 통해 승용차 등 푸짐한 경품 그리고 LS 700의 공급액과 시청자 퀴즈를 통해 DVD 등 많은 경품을 드립니다. 최고의 별들과 함께하는 2001 프로야구 올스타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1대 0. 백도팀이 2회 말에서 병살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순간 삼루주가 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한라팀 3회 초 공격입니다. 자, 권영호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투수는 최동원, 김신에 이어서 권영호 투수가 나왔습니다. 네, 85년도 고은 1위. 네, 81년도 89년도 삼성에서만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방어율이 3.06 좋습니다. 56승 49패 100세이브. 세이브로 많이 활약을 했죠. 그래요. 네. 지금도 제구력은 기가 막혀요. 지금 영남대학교 감독이죠. 네, 지금 감독이에요. 네. 권영호 선수 나왔습니다. 권영호 선수입니다. 서정환 9번 타자. 농담으로 말이죠. 네. 권영호 지금 영남대학교 감독인데. 네. 권영호 선수한테 배팅공만 던져도 연봉 한 3천만 원 되겠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삼루 쪽 땅볼. 천보성 처리합니다. 네. 잘 들어요. 야구. 네. 역시 야구 그 김성래 선수.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유격수 유중훈 씨가 들어갔네요. 유중훈 씨가 바뀌었군요. 네, 네. 바뀌었습니다. 자, 3루에는 김성래 그리고 유중일 선수가 네. 지금 유격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보성 씨가 빠지고 그 자리에 네. 유중일 선수가 들어가 있죠. 나이가 지금 제일 어려울 거예요. 네. 제일 어릴 거예요. 마흔아홉으로서 제일 많아요. 선수 중에서는요. 윤동균 씨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천보성 씨. 아, 저게 유중일 유격수요. 네. 아, 유중일 씨가 제일 어리죠. 네, 제일 어리죠 네. 지금. 자, 투볼 이순철 1번 타자 높이 떴는데 자 포수 유승환 달려갑니다. 아, 이 뭐 파이팅 대단합니다. 아.
망 앞에서 잡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아주 한문현 포수죠. 아, 포수 바뀌었군요. 네, 한문현 네. 포수입니다. 포수는 한문현. 네. 유승환 물러나고 그 자리에 한문현. 아마 우리나라 포수 가운데 가장 미트질을 잘한다는 선수였었죠. 네. 롯데에서 활약을 지금 코치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문현 씨가 달려가는데 대단한 소원이에요. 잡을 뻔 했네요. 원아웃의 주자 없이 1번자 이순철 점에 좌진한타 지금 두 번째 타석 높이 떴습니다. 좌중한 코스 박종훈 이강돈 박종훈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네. 오늘 제일 멀리 나간 공이 됐네요. 중견수 박종훈 선수 네 신인왕 출신이죠. 네 오비 벼수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에 투아웃의 주자 없이 다음에는 2번 타자 김재박. 김재박 감독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던데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재미나서 네. 중계수 방문에 뜬 공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네. 먼저 볼 참 역대 유격수 가운데 뭐 하나 어떤 계보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원 앤드 원 센터 방향 아 잡았네요. 네, 라인 드라이브 역시 잘 들어줘 야구요. 아주 시도 잘 치고 맞기도 잘하고요. 박정훈 중교수가 재빠르게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3자 범투가 됐습니다. 3회 초 할라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아 지금 윤동이 코치 보세요. 들어올 때 막 뛰어들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스윙이 됐네요. 네 스윙이 네. 됐어요. 1대 0 앞서기는 백두팀의 3회 말 공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음보다 네. 몸은 쫓아가지 않지만 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수비 위치 선정이라든가 네.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를 보면은요 네. 아직도 그 어떤 기본 뭐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네. 자 윤학길 투수 장호연 투수 네, 장호연 투수 제가 장호연 투수만 보면요 네. 참 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지금 선동열 홍보위원인데 하도 그 장호연 그 투수가 두뇌 피칭을 많이 해서 네. 당시 이장호 저 키스터하고 중결하면서 노회한 진짜 투수라는 말 저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을 쓴다고 쓴 것이 네. 사실은 지적당했어요. 아 그래요? 노회하다는 네.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머리를 쓰는 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아, 네. 예, 그러한 뜻이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장호연 투수만 보면 중교하다가 그런 말 실수한 네, 그런 생각도 납니다. 네. 네, 장효정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네. 야구 그가 타격의 달인이다 그랬죠. 달인, 그러면 네, 네. 그 당시에 손동열 투수가 국보급 투수라면은 장효조 타자를 타격의 달인. 네. 자 이제 할라 팀의 공격을 하겠습니다. 아 백두 팀의 공격입니다. 이강돈 2번 타자입니다. 양상문 투수가 계속해서 던집니다. 이 경기는 5회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강돈 경에서 오중간에 2루타를 친 바 있었습니다. 빨라지는데요. 네. 원 앤드 원. 장효조 선수까지만 하면은 이상민 투수로 다시 바꿀 그런 가능성도 네. 있는데요. 이강돈 빙그레 이글스에서 활약했고 지금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하다가 지금 코치로 돌았습니다. 89년, 90년도에 최다한타 이르르면서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었고 이강돈 선수만 보면 생각나는 게 부인 생각이 나요. 부인이요. 아, 네. 에, 좋은 꿈을 꾸면은 이강돈 선수한테 팔구를 했어요. 하지만 코스. 아, 빠지 못하는 거죠. 네. 길건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좋은 꿈을 꾸면은 네. 남편인 이강돈 선수한테 뭐 한 2천원, 3천원 받고 그 꿈을 팔고 아, 네. 네, 그런 날은 꼭 안타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건 좌익수 한화의 글수 전석일 때 대단히 크게 활약했던 이강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스윙이 혹해했죠. 네. 아. 자 다음에는 윤동균 대신 장효조 장효조 씨 네. 아 이거 똑같네요. 아 그런데 원바운드 양상만 잡아서 1루 송구 아웃됐습니다. 이 초급차 쳤네요. 자 보세요. 장효조 선수까지만 하고 바꾸죠. 네. 자 다음에 또 왼손 타자 김봉현 대신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게요. 네. 장효조
진영 타자가 김봉년 이건 이거는 지금 양해를 구해야죠. 네.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네, 이정우 선수 차례가 됐어요. 네, 양상문 이제 그 저 투수가 네. 아 좌타자 장혜드 선수까지는 이제 다 처리하고 네, 물러나고 물러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타자 김봉년 이제 타자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정우 선수가 대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윤 저 투수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네. 대차 기용을 했어요. 네. 이정우 선수로.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한라팀에서는 캐처를 또 바꿉니다. 네, 김경문 포수입니다. 네, 김경문 포수로 바꿨습니다. 네. 장채근 물러나고 김경문 씨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오비베어스에서 명포수로 활약해서 큰 바 있습니다. 지금은 두산베어스에서 코치로 활약합니다. 투아웃에 투자 없습니다. 이제 이정훈 4번 타자 지명타자입니다. 김봉현 대신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볼. 이종훈 선수를 보게 되면은 저 한일 슈퍼게임에서 MVP가 됐을 때가 아주 전성기였죠. 네. 91년, 92년 타격 1위. 네. 87년부터 선수 생활을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종훈 선수에게 그 지금도 강병철 감독이 아깝다 그러는 것이 네, 2할 9푼 9리에 통산하게 됐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한 것이 항상 그 손목에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상이 많았거든요. 선수가 생활이 좀 짧았죠. 네, 짧았어요. 네. 참 재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이정훈 선수 지금도 스윙하는 건 아주 다부지네요. 나이가 지금 38살로 네. 유중일 선수와 더불어서 지금 제일 적은 팬이거든요. 지금 지금 하나의 그 스팀에 투격 코치죠. 네, 원투 유격수 깍골 김재박 잡았습니다. 1루 송구 잘하네요. 정말 뭐 네. 하나 군더더기 없이 공 잡아서 송구 동작까지 군더더기 없고 네. 역시 그 손목을 쓰는 그 동작은 아직도 시원적 대화 같은 네. 아, 그런 거 폼이 나오네요. 수비 폼이 아주 멋지게 처리하는 김재박. 이정훈은 시옷 땅볼 아웃 처리아웃 되었습니다. 이제 3회까지 끝났고 자 보실까요. 정확한 타격 그러나 김지박 정면 잡는 거 보세요. 네, 스루잉하는 거 보세요. 힘만 안 들이고 네, 정확하게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다리가 너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까? 예, 오히려 좁아가지고 허리가 좀 높아요. 아, 네. 네. 근데 저 정도는 저 나이에 저 정도 구부릴 수 있다는 것 네. 아직도 몸이 유연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3회가 끝났고 4회, 5회 두 번의 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행사가 있습니다. 아 이제 네, 가수들의 공연이 있죠. 공연이 있습니다. 네.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태진아 씨 모습이 보이네요. 네, 1대 0으로 현재까지는 백두팀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진아 씨의 축하 공연이 마련되겠습니다. 아, 이광훈 감독하고 악수를 하는데 연예인들이 또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이문세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죠. 네, 2001 프로야구 올드스타전을 보고 계십니다. 잠실 야구장입니다. 여기는 다시 잠실 야구장입니다. 오늘 올드스타전을 맞이해서 많은 야구 팬들이 잠실 야구장을 찾아왔습니다. 한라팀과 백두팀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1대 0으로 백두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경기는 5회까지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회가 끝난 이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런 이 올드스타전 네. 이것은 올스타전 때 은퇴 선수들이 대개 시구를 한다든지 시사를 한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올드스타 공식 경기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일본 리그. 일본의 경우는 이제 금년에 40게임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메이저리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드스타들이 말이죠. 네. 시간 제한으로 경기를 갔죠. 아, 네.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 제한을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일본도 이제 금년에 이제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에 네. 은퇴 선수들이 팀을 만들어서 돈 구장이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6개 구장을 돌면서
다 경기를 할 예정이 되고 있어요. 네, 대단한 거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억의 어떤 그 스타들의 노래. 네. 자, 추억의 어떤 스타들의 경기를 보면서 이제 옛날을 회상할 수 있죠. 네. 자, 태진아 씨의 축하 공연입니다. 축하 공연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들으셨는데요. 네, 아주 뭐 네, 잠실 야구장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네. 이 감독 코스의 노래 잘들 하죠. 잘하죠. 지금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태진아 씨의 노래입니다. 아, 김준환 씨의 모습도 보이죠? 네. 새로운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이마에는 주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박수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운동장이 말이죠. 네, 아, 좋아요. 이거 저 참 네. 관중들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아, 그리고 네. 오늘 지금 태진아 씨가 축하 공연을 했는데 올드스타전답게 네. 이 트로트 계열의 노래가 나왔고 그렇죠? 내일은 올드스타전을 맞이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차일도 샤크라가 이제 공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저 야구장의 축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인이 됐던 많은 야구인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생각납니다. 김동엽 선배도 생각이 나고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죠? 네. 특히 김동 씨 경우는 키인으로서 기행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태 타이거스의 초대 감독이었고 네. 네. 저희하고도 같이 술 많이 먹으면서 참 그 소주에 레몬 타서 먹는 그 술 네. 저도 뭐 여러 번 당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윤학길 투수가 나왔네요. 네. 이제 4회 초 한라팀의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한라팀의 공격 3번 타자 김종모 선수부터 타격이 시작될 텐데 윤학길 투수는 이제 롯데맨이죠. 네. 86년부터 97년까지 롯데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고 네. 88년도 4승 1위 됐고 방어율 3.33 117승에 94패 10세이브 네. 선발 투수만 쭉 활약을 했던 윤학길 좀 아쉬운 것이 네. 탈삼진이 916개인데 1000개를 채우고 은퇴를 했으면 그렇죠.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윤학길 투수가 그 은퇴할 당시에 네, 이제 지금은 롯데 자이언츠의 1구 투수코치로 활약을 합니다. 자, 주심 김광철 씨 네, 개막전의 주심이었죠. 네. 자, 이제 한라팀의 4회 초 공개입니다. 김종모 선수입니다. 점이나서 레프트라이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양 팀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대0 뒤지고 있는 한라팀이 쫓아가기 위해서는 4회 초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아, 포옹은 똑같네요, 윤학길 투수. 네.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왜 한 대만 선수 안 나올까 그러는데 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유격수 옆으로 빠진 건 안타입니다. 네. 네. 선수 잡지 못합니다. 자, 현역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유주길 유격수가 못 쫓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종모 선수의 최대 장점은 현역 시절도 그랬지만 지금도 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공을 굉장히 몸쪽에다 붙여가지고 손목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제. 손목을 보세요. 네, 손목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4번 타자, 김준환. 아, 김준환 선수. 태평양 돌펜스에서, 아, 쌍마을로에 대해서 감독을 활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김준환 감독입니다. 4번 타자. 오늘 첫 번째 타석. 네, 마음만 아프네요. 김준환, 87년도 네. 한국 시리즈 MVP고요. 네. 원앤드원 아 헛스윙 투원 네. 당시 혜태가 전성기 때 참 유난히 그 김치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많았었죠. 7번까지 김치였나 네. 그랬어요. 김준환 2할 7푼 1리 홈런이 61개 80년부터 89년까지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아 헛스윙인데 파울이 됐나요? 아닙니다. 드라그아웃입니다. 드라그아웃이에요. 네. 드라그아웃 나다우 상황에서 1루에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라그아웃입니다. 아, 원아웃의 주자 1루 다음에는 5번 타자 이광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윤학길 투수의 변화구. 네. 자, 여기서 이광은 선수한테 왜냐면 홈런 레이스 할 때 보니까 아직 타율이 높지 않았어요. 네. 좋은 승부가 될 거예요. 카운트볼 변화구가 125km 네. 나오네요. 지금 한문형 포수 원바운드 그렇게 오는 자세 보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참 롯데 때 투포수였네요. 아, 그렇죠. 네. 원벌에서 2구 맞겠습니다. 이광은 몸쪽 높은 볼. 네. 자, 이광은 선수하고 승부가 지금 백두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 9입니다. 원아웃의 주자 1루입니다. 1루에는 김정모 선수 나가 있습니다. 포수는 한문현. 투볼에서 파울. 높은데 상태가 쫓아났는데요. 네, 장타 욕심이 있어요, 지금. 네. 나름대로 저 구리구장에서요 네. 연습을 했어요. 아, 뭐 이광 씨의 경우는 바로 이 홈런 대결에서 네, 준우승에 졌지 않습니까? 네, 준우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승에서 신경식 선수한테 졌습니다만은 원투 아네요. 일방면 플라이 김영철 일루수 아 신경식 선수죠? 신경 선수군요. 네. 네, 신경식 일루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신경 선수가 저 쇼시나 서드에서 공 날라올 때 깜짝 뻗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주 짧아가지고. 네, 그게 아주 그 사람을 받았던 이유인데요. 네. 권영호 선수하고 김영철 선수가 지금 얘기를 아주 뭔가 이렇게 대면하게 얘기를 하나요. 포항세 주자 1루 김성한. 선수 시절부터 아주 승부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김성한 감독인데요. 네, 원나신 슬라이더 쪽으로 들어와요. 네, 쪽으로 112km. 네. 김성한 선수는 전에서 삼진 팀 두 번째 타석입니다. 뒷구멍을 넘는 파울볼. 마음이 앞서니까 전부 시팅 포인트가 앞에 있죠. 네. 네, 오늘 40명의 선수를 다 볼 수 있는데, 네. 유독 한도화 선수의 모습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동대문야구장에서 지금 공식 경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학교 감독입니다. 남들 뛰어온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안 되겠어요. 시간상 네,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투볼, 네. 투나식 김성한 6번 타자. 투아웃의 주자 1루. 특유의 타격 자세에서 도루하고 쳤습니다만은 3분에 투입합니다. 포스트 파울 플라이. 아, 막 맞았습니다. 지금 스타트 상당히 좋았는데. 아, 이래서 투나식에서 4구 맞는 김성한. 우익수에는 장효조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백두 팀에는 네. 물론 뭐 쌍방울 레이더스 팀에서 김성래 지금 선수가 네. 선수장을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네. 원래 삼성 라이온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야수가 신경식 선수 빼고는 다 삼성 라이온 선수들이에요. 아, 그렇게 구성이 됐네요. 네. 배용, 유중일, 김성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식은 오비비어스 전신. 외야의 박종훈이 오비, 그리고 이강돈 한화, 장효조 삼성. 자, 볼카우트는 투 스트라이크 원볼. 배터리는 롯데자이언스 팀 네. 네, 출신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쪽은 삼성 위주, 네. 저쪽은 해세 타이거스 위주. 아, 네. 쭉 봤습니다. 안타입니다. 자, 장효조 잡아가지고 1루자는 3루까지 갑니다. 볼 3루로 던지 못합니다. 네. 깨끗한 안타를 치는 김성한 6번 타자. 변화구를 밀어쳤어요. 네, 라이트 앞에 좋은 안타를 네. 냈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3루와 1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말이죠. 네. 1, 2에 진짜로 나가 있는데 장타 나면 뛰는 선수 괴로워요. 안 뛸 수도 없고 힘들고. 네. 그래서 2루에 잠깐 멈춰졌습니다. 네. 자, 김성한 6번 타자. 체면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자, 보세요. 밀어치는 거 보세요. 딱 하잖아요. 하체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네. 백인천 감독 흐뭇한 모습. 아, 1루 쪽 굴렸는데요. 네. 네. 김일권 아웃입니다. 3 아웃. 아, 지금 뛰어가도 될까요? 번트 되고. 그래서 3 아웃 되었습니다. 잘로는 2루와 1루였습니다. 윤학길 투수 잘 막아냈습니다. 안타 두 개는 허용했습니다만은. 네, 4회 초. 네, 한라팀 득점치 끝났습니다. 이제 백두팀 4회 말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백인성 감독의 제스처는 투수 바꾼다는 얘기죠. 네. 네, 이상윤 그렇죠. 해태 수석코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정삼웅 투수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1-0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즐거운 표정의 백두팀의 모습입니다. 자, 이상윤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82년부터 89년까지 해태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방어율은 3.13, 65승 46패 14세이브, 83진 482개. 이상윤 선수 시절의 네. 자, 모습. 83년 한국시에 집계죠. 네. 자, 지금 김무정 포수 모습도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윤. 포수는 김경문. 그러고 보면은 이 한라팀의 경우는 지금 뭐 별로 이동이 없대요. 소비 위치가. 그대로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 지금 경기를 캐처만 바뀌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타자 김영철 선수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선수입니다. 자, 조심해야죠. 네. 홈런 내 스윙이. 오늘 홈런 왕이었어요. 근데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직도요. 5번 타자, 신경식. 원래가 이거 현역 때도 굉장히 몸이 부드러운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네, 아직도 몸이 부드러워요. 말이죠, 진실 맞춘 타자예요. 신경식. 스트라이크, 원볼, 스테이트. 4하고 쳤습니다. 큽니다. 쭉 뻗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센터, 라이트 핀다. 뒤로 갑니다. 홈런입니다. 라이트 오바 홈런. 올스타전에서 홈런 칠 때 올스타전이군요. 80년대 초반이니까 머리가 길죠. 아. 자, 그리고 올스타전 때 네, MVP. 저희 그 중계석 앞에 지금 홈런 맞은 그 당시에 주동식 투수. 네, 네. 지금 타워가가 됐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40살의 신경식. 자, 투스트라이크 원볼. 올스타 홈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홈런 레이스에서 네 기로서 1위를 차지했던 신경식. 스트라이크 원볼. 오늘 첫 번째 타석입니다. 투앤투. 사실 타자들보다 투수들이 몸 관리가 더 어렵죠. 은퇴 이후에 공을 던진다는 것이. 네. 아무튼 뭐 몇십 개만 던져도 아프다고 그러는 정도니까요. 아프죠. 자, 투앤투. 이게 이제 투수 코치들은 이제 연습을 하죠. 네. 뭐 배팅볼도 던져주고 뭐 던져 이제 네. 그러니까 토스리. 사실 김식 감독이 이야기는 무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요. 여기까지 하는 게. 5번 타자 신경식 토스리입니다. 1루 쪽 김성환 잡았습니다. 자기가 뛰어갑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도 안 나와요. 실책이 안 나온다는 게 참 네. 대단하네요. 실책은 하나가 있었네요. 있기는. 아, 실책이 하나 기록이 됐네요. 네. 아, 백두팀에서 자 투수를 바꿉니다. 네. 아까 장혜재 선수가 더듬어 가지고 말이죠. 네. 1루 주자 김정모 선수가 선루 갔을 때입니다. 네. 자 이제 정삼은 투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5회까지는 이제 정삼 투수밖에 없기 때문에 5회까지 다 던져야 됩니다. 뭐 정삼은 선수는 지금도 뭐 오늘과 같은 이런 스타일의 경기라면은 네. 한 3, 4이닝 던지죠. 그렇죠. MBC 청년에서 활약했고 지금 LG 트윈스 코치를 활약하는 정삼은 106승 네. 121패 47세이브 방어리 3.62 아마 마음 먹고 던진 뭐 놓칠걸요. 선동열 투수 제일 친하죠. 예, 지금 선동열 선수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손가락 쓰는 네. 것이 효능과 똑같네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네. 아마 마음먹고 던지면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김성래 6번 타자를 맞이하는 정상훈 투수입니다. 131km 131km가 나오는데 네, 파울이 그러면 이제 선동열 투수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을 더 던져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선수가 참 친하죠. 네. 정삼웅, 선동열. 네. 근데 사실은 오늘 홈런 레이스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맨날 던져만 맞자면 쳐보고 싶다고. 그런데 안 껴주더라고요. 사실 그 홍건은 말이죠. 네. 홍건 제일 잘 칠 때입니다. 아, 그래서 자기 네. 자신 있었군요. 파울, 손아치. 네, 역시 스라이더 122km 아직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도 김성래 타자가 저걸 커트 시키네요. 나이가 40살. 투수는 지금 정삼훈 투수입니다. 역시 같은 40살. 뭐 선수들의 수없이 같이 싸웠습니다. 손아칭. 볼 132km. 135 남았네요. 그럼 오늘 양 투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빠른 그런 구속이 나왔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원볼. 몸쪽 변화군데요. 아, 저거 아웃될 뻔했네요. 몸쪽에 역회전 공을 던져봤던 정상훈 투수. 투앤투. 양상문 선수하고 선동열 선수 모두. 냉투! 큽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일곤 쫓아갑니다! 버틸 못합니다! 김일곤 네. 잡아놓으면 위험하게 잡았습니다. 잘 쫓아갔어요. 랩트 네. 큰 플라이로 아웃당하는 김성래. 네. 지금 김일곤 선수 모습 보이는데. 네. 잘 쫓아갔어요, 저거요. 아, 이거 그룹을 하늘 쪽을 향해서 잡아줬어요. 네. 전 놓치는 줄 알았어요.
역시 그 공에 대한 센스. 네. 아직 살아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어깨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비를 전진 수비했다가 뒤로 가는 걸 모두 다, 뒤에서 수비를 했던가요? 김유건 씨가 지금? 저기 지금. 김유건 저 선수는 그 뭐라 그럴까, 백 나오는 각도를 보고 수비 위치를 많이 잡았죠. 네. 근데 아무튼 달리는 건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는 앞에 전진 수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짧은 한타들의 경우는 전부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외야수들이 말이죠. 네. 우리나라 외야수들하고 일본의 그 외야수들하고 차이는 대대욱 수비 위치에서 차이가 나는데. 네, 어떻죠? 우리나라 외야수들이 너무 깊어요, 수비 위치가. 일본은 좀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는 거에 대한 타구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멀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한타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실질적인 것은 조금 전진 수비를 펼쳐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거를 처리하는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바로 이제 김일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네. 빠르면 자신 있다. 왜냐면 우리 구장이 잠실 구장이나 사직 구장면은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진 수비에서 뒤로 넘어가는 타구 처리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 우리는 외야수들이 수비 위치가 너무 깊어요, 지금. 네. 네. 자, 볼 카운트는 22. 배대웅 7번 타자. 재미나서 메이슨 볼 두 번째 타석. 파울. 125km의 슬라이더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선발 투수였던 네. 최동원 선수. 지금은 한화 이글스에 오랜만에 정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럼 감회가 새롭겠네요. 저렇게 네. 더가오다 앉아서 경기를 한다는 것이. 트웬투 다시 라이트 방면 단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역시 참 올드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참 야구장 많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오셨어요. 예, 많이 네. 오셨어요. 많은 명에 가까운 관중이 네. 와 있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네. 내일은 올스타전이 있습니다. 네,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참 좋은 걸 기획했어요. 네. 이 요번에 첫 대회가 상당히 그 이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굉장히 성숙한 대회가 될 수 있고 사랑받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투앤투. 마블 빠른 공인데. 네, 136km가 나왔는데. 이건 뭐 현역 선수보다도 빠릅니다. 그렇죠. 네. 136을 던진다면은 지금도 또 코너 보기 100공이거든요. 네. 1대 0. 안타수는 지금 한라가 5개, 그리고 백구가 4개. 실책에 백구가 하나, 그리고 베이슨 볼스가 백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네. 134km씩 되는 또 뭐 125, 126이 되는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배대웅 선수가 급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네. 7번 자 배대웅 선수. 기원하고 느리게 자 투바운드 이광을 잡아가지고 1회 아웃됐다. 서드 땅볼 아웃당하는 배대웅 3아웃. 4회 발 백두팀의 공격 승자 본트로 끝났습니다. 1대 0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배대웅의 타격 모습. 자 이광은 3루수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는데요. 그도 좋습니다. 2001 프라구 올드스타전을 보고 계십니다. 잠실 야구장입니다. 별들만이 설 수 있는 꿈의 무대. 별 중에 별을 가리는 별들의 잔치.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별들이 잠실골에 모였습니다. 삼성 FN.com 2001 프로야구 올드스타전 17일 화요일 저녁 6시 잠실골에 2001년 최고의 별들이 함께합니다. 샤크라, 문차인드 등 또 다른 별들의 공연. 최고의 홈런 스타를 가리는 홈런 레이스. 내일 저녁 6시 별 중에 별을 가리는 올스타전 KBS 2텔레비전이 함께합니다. 경기 당일 입장하신 팬들에겐 시참을 통해 승용차 등 푸짐한 경품. 그리고 LS700의 공구백과 시청자 퀴즈를 통해 DVD 등 많은 경품을 드립니다. 최고의 별들과 함께하는 2001 프로야구 올스타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 5회 초 한라팀의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두 타자는 김경문 선수 초고친 것 깊숙한다. 아, 네. 안타입니다. 자 여기서 점수 안 나면 경기 끝나니까 네. 아마 한라팀이 아마 여기서 조금 투혼을 발휘할 거예요. 네. 자 이래서 부사의 주자 1루 다음에는 9번 서종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해창 선수 대타로 나오네요. 네. 자, 대타. 서종환 대신에 이해창. 네. 연습을 안 하면서도 사실은 참 경기를 잘하는 선수였는데. 투수 바꾸는데요? 아, 장호연 선수로 바뀌었군요. 네. 네. 윤동균 코치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있는데. 아, 무슨 얘기? 아, 투수 바꾸는 게 아니고. 아, 타석이. 서종환 선수 차례거든요. 네. 아, 알미늄 배틀 들고 나오는데요. 지금 알미늄 배틀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윤동균 저 코치가 항의를 했는데. 네. 자, 투수는 지금 이선희 선수 나와 있죠. 네. 아. 이선희 선수 바뀌었습니다. 방어지 3.33. 네. 아무튼 재미있는 선수 이해창. 네. 초고 스윙 허쳤습니다. 아, 이민 배틀 들구나. 이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죠. 2구 볼 원앤드원. 아무튼 연습 안 하고 경기 참여하기로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마추어 시절에는. 네. 경기 시작해 한 10분 전에 나타나서 3번, 4번 치면서 홈런 치고 안타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원앤드원 터치입니다. 2번 때때로 안 됐죠. 14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들어섰던 이해창. 2할 7푼 1리에 통산 타율, 홈런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MBC 청룡, 삼성, 청보. 네, 뭐 네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네. 또 청보가 또 태평양으로 바뀌었을 때. 네. 또 태평양. 지금 말이죠. 네. 아마 왼손 투수로서 지금까지 일루 견제를 가장 잘하는 투수가 이선희 투수예요. 네. 최투. 자, 마치긴 했습니다. 아, 끝마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선희 잡아서 일루 송구. 아웃 됐습니다. 아, 이선희. 네. 투수 멋진 수비. 근데 약탈 되나 싶었는데 이해창 선수가 못 뛰어요. 옛날에는 진짜 쌕쌕이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빠른 발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못 뛰네요. 김거슬에 빗맞으면서. 네. 진루타는 기록합니다. 이해창. 이선희 늦었는데. 아, 넘어왔네요. 그래도 그 신경식 선수가 저걸 처리해 주네요. 네. 원바운드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 완바운드인데 처리를 해요. 이제 장호연 투수로 바뀝니다. 네. 이제 6명째 투수 장호연. 아, 이래서 백두팀도 투수가 모두 다 6명째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이 물러나고 장호연 투수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해창 선수는 14년 만에 나와서 그것도 진루탄 치고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삼진은 아니었는데. 네, 84년도 방울 1위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오비를 활약했고. 하여튼 그 조기현 투수와 함께 가장 다양한 그 구질의 공을 던진 투수죠. 109승 110패 17세이브 8색조. 그리고 이제 장호연 선수가 선수 때 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호연 20개 맞으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1대 0으로 지는 투수보다. 네, 그렇죠. 9대 8로 이기는 투수가 더 잘 던지는 투수라고. 네. 얘기하는 투수가 장호연 장호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장호연 선수만 나오면 심판들이 아주 싫어했죠. 네. 경기 시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투아웃만 잡아내면 그다음에 툭툭 안타만 맞아요. 가운데 던지다가. 그러다가 딱 마지막에 처리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론을. 네. 지금 다시 하나로 간 대영철 투수 코치가 제일 싫어하는 이론이에요. 네. 이순철 1번 타자. 볼 조금 심상치 않은데요. 좀 최민아서 레프트 앞에 앉아 두 번째 센터 플라이. 왜냐면요. 네. 이순철 선수가 이순철 김재박 이 두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간이 잡혔을 때예요. 네. 자, 이순철 주자 1위 했습니다. 목적도. 네. 아, 김건 절치 오늘 뭐 주막히 보는데요. 뭐 지금 좀 낮았어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뭐 좀 넓게 봐준다는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해요. 투수들 아무리 이런 경기라고 해도요. 네. 잘못하면 이제 보호구 잡혀요. 냅둡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냅둡. 홈런. 이승철 투런 홈런. 역전 홈런입니다. 올드스타즈에서 홈런이 나옵니다. 역시 세 번째 타석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 다음은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역시 제대로 치네요. 이순철 선수. 에프더 쪽에 투런 홈런. 네. 이순철. 2대1의 역전입니다. 장호연 투수가 마무리로 나왔다 맞았습니다. 네. 아,
아, 지금은 제대로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나이 장호윤이 41살, 이수철이 40살인데요. 네. 네. 이승철, 아, 올스타에서 홈런을 쳤고. 황홀한 네. 표정입니다. 아, 씁쓸하죠. 네. 자, 이제 김재박 2번 타자. 아, 지금 제대로 맞았어요. 멋진 홈런을 네. 이승철. 자, 김재박 감독이 욕심 내겠는데요. 네. 그렇죠. 라이트 화면 직선타구입니다. 아, 직선타가 되네요. 장효조가 기다렸습니다. 라이트 화면 직선타구 압상하는 김재박 2번 타자. 장효조 네. 선수가 아, 지금 다시 나오는데요. 네. 완전히 그 지금 하체가 딱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수익이 네. 이루어졌거든요. 저 표정 보세요. 넘어가는 순간에 아, 아주 좋아하는 이승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장혜조 선수 수비하는 모습 보니까요. 네. 저녁 때 조금 수비가 불안했잖아요. 자세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인터뷰 때 물어보면 남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제일 편한 자세라서. 참 무섭군요. 김종모. 자, 손아챙이 됐습니다. 2군은 파울. 아, 결국은 마지막에 일단 역전을 시켜놓고 보네요. 네. 한라가. 그렇습니다. 2-1. 마지막 회입니다. 5회. 백희천 감독은 흐뭇한 표정입니다. 손아싱, 김종모 3번 타자. 올드스타 중에서 마무방망인데 홈런이 나오네요. 아, 그 대단하죠. 네, 많이 많은 선수들인데. 자, 두 번. 이게 마무리는 이쪽이 한라끼가 더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정답은 선수가 더 강하죠. 씁쓸한 네. 표정의 김영덕 감독과 네, 스윙 아웃당하는 김종모. 원아웃 됐어. 그래서 아, 참, 네. 경기 재밌게 하죠. 그렇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5회 초 한라팀. 그러나 아, 이 이순철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2-1로 앞섰습니다. 아, 장호의 선수 씁쓸하죠. 씁쓸하죠. 여기서 홈런 할 줄도 알았습니까? 그럼요. 네. 이래서 2-1. 자, 오늘 홈런 친 이순철 선수 밝은 표정입니다. 이제 백두팀 5회 말인데 네. 8번 유승환 선수도 시작이 됩니다. 네, 모처럼 이순철 선수가요. 네. 스포츠지에 또 한번 크게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아마 홈런 치려고 잘 못했을 거예요. 네, 맞는 순간에 아마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네, 그때는 그랬죠. 네. 나올 때만 해도. 뭐, 그렇죠. 네. 주자가 2루에 있으니까 일단 동점타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자, 보세요. 네. 몸쪽 공인데. 정확히 받아치는 이순철. 네, 끊어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허리, 손목, 타이밍. 한 박자 다 맞아요. 네, 거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자, 이순철. 오늘 역전 홈런의 주인공입니다. 원래 광주 상고 시절에는 유격수를 봤었고, 네. 한때 해태에서 또 3루수로도 활약을 했었었죠. 네. 그 다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견수를 봤는데요. 2000년 프로야구 올스타전 내일은 저녁 6시부터 KBS 2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5회 말 마지막 공격 백두팀 2대1 역전당했습니다. 아, 한문현 선수의 공격입니다. 첫 번째 타석. 네, 133km는 지금 은퇴한 선수들한테는 힘들죠. 힘든 스피드죠. 네. 나이가 40살인데 이 지금 한문현 선수 모습도 빠르냐 하는 네. 표정입니다. 도스란 정삼흠 오늘 승리 투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세 타자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뭐 30km가 나오네요. 조금만 더 하면 뭐 140은 네. 나오겠는데요. 원앤드원 나이가 40이 넘은 선수들이 저거 참 힘들죠. 낮은 볼. 사실 뭐 선수들만 지금 반가운 것이 아니라 네. 김광철 주심이라든가 김동왕 1루심, 오광수 2루심, 성석준 3루심 네. 단어가 좀 괴로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투 높이 뜬 내야 플레이 파울지요. 자, 김성한 아, 못 잡네요. 네. 김경문, 김성한 쫓아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열심히 네. 때문에 관중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럼요. 뭐 이런 지금 오늘 올해가 이제 첫 대회인데 네. 이것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참 야구 팬들을 즐겁게 하는 네. 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경기. 그렇죠.
또 이제 이게 1회대 끝나고 2회, 3회 가다 보면요. 네. 그 대회를 앞두고 또 개인 연습들을 또 많이 하면 점점 더 아마 수준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횟수도 5회가 아니고 7회까지 늘릴 수도 그렇게 있고요. 늘릴 수도 있죠. 네. 한문현 8번 타자입니다. 2-3. 아마 김경문 투수하고 정삼은 투수하고는 한 번도 배터리를 안 해봤다가 네.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MBC와 두산의 경우는 네. 오비의 경우는 저 올스타전하고 같은 팀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나눠지니까 동물성을 하셨죠. 네. 그렇겠네요. 2-3 풀카운트. 청룡팀이었던 정삼은 그리고 오비 배수였던 김경문 선수. 2-3 8번자 한문현. 근데 지금 같은 고려대학교 출신의 3년 차이거든요. 네. 정삼은 투수가 지금 61년생이고 네. 김경문 투수가 58년생인데 그러면 3학년 때 1학년 같은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아직 제 기억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대개 1학년이 2-3 3학년 2학년 또는 3학년 2학년 그랬을 텐데요. 2-3 다시 파울. 아 끈질깁니다. 김경문 선수는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죠. 네. 정삼은 투수가 고려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네. 호천로 가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김경문 투수하고는 아마 맞지 못했군요. 네, 거예요. 네. 떴습니다. 자 김재박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서 김재박 잡았습니다. 아, 네. 더 어려워요. 네. 오히려 더 야간 격기고 내야 땅볼보다 더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거 처리하는 김재박 유격수. 아 지금 표정이 말이죠. 혼났다는 얘기 들었죠. 여기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공이 안 보이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정삼홈 투수의 공이 빠르기 때문에요. 네. 대체적으로 배에 정확하게 맞는 것에는 좀 빗맞기 때문에 네. 공의 회전이 굉장히 많이 먹혀요. 본인도 글러브에 들어간 공을 쳐다보면서 네. 아 내가 잡긴 잡았구나 그런 표정이에요. 힘들죠. 네. 아, 참 김재박 감독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럼 확인합니다. 네. 공에 대한 네. 공에 대한 집중력이나 공에 대한 센스가 있는 거예요. 네. 아 타석에 정삼홈 선수가 나왔어요. 이 천보성 대신에 아 유중일 선수죠. 아 그렇군요. 아 유중일 선수입니다. 자 파울. 자 현역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승부가 재밌겠네요. 둘인. 자 87년부터 99년까지 삼성 맨이었고 네. 2할 6푼 5리 874개 안타를 쳤고 45개 홈런을 쳤네요. 아 조금 전에 한라가 지명타자 없어지면서 정삼이 9번 타를 네 그렇군요. 자 유종일 원앤드원 센터 방향 뒤로 갑니다. 이순철 아 여유있게 처리해요. 코아웃됐습니다. 유정이는 센터 플라이로 아웃됐습니다. 아 이래서 코아웃. 자 이러면은 백두가 역전패에 네.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1번 타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박정훈 선수가 홈런을 안 친다면은 지금 정삼은 투수의 공을 연타에 의해서 한 점을 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박종훈 선수의 일발 장타 하나를 기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외야는 전진 수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얕은 수비. 왜냐면요. 보다는 얕은 수비. 정삼은 투수 공이 빠르니까 네. 전체적으로 잘 맞은 타구보다 빗맞은 그 바가지성의 안타에 대비하는 거죠. 네. 원볼. 오늘 2타수 1안타 3번째 타석. 3루 쪽. 이광은 달려갑니다. 파울죠. 그대로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1 역전승을 거두는 한라팀. 정삼은 승리 투수 그리고 장호윤은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네. 역시 오늘 그 한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네. 역시 정삼은이라는 확실한 투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위기 때마다 투수를 갖다가 그 빨리빨리 바꿔줌으로써 상대 공격의 맥을 끊었다는 것이 굉장히 컸고 네. 역시 이순철 선수의 그 홈런 한 방이 승부의 그 방향을 결정되었습니다. 네. 한라팀은 안타 7개로 2점 그리고 백두팀은 안타 4개로 1점 이래서 2-1 아주 이 올드스타들이 간만에 정말 출범 20년을 맞은 프로야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 좋은 경기들을 참 보여줬습니다. 정말 모두들 웃음 속에 경기를 진행했는데 추억의 정말
야구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였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이죠. 네. 올드스타들의 그 출전 수당은 20만 원인데 네. 기자단이 선정하는 MVP가 300만 원에 상금을 받고 네. 감투상과 미기상은 200만 원, 올드스타 승리팀은 1000만 원의 상금이 그 주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01 프로야구 올드스타전 금년 처음으로 마련된 올드스타전 경기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하일성 씨 아나운서 유수호였습니다. 여기는 잠실야구장입니다. 감사합니다.